굿모닝 마미. 네, 좋은 꿈 꿨어? 응, 완전 꿀잠 잤지. 자, 그럼 브렉퍼스트를 먹어볼까? 어, 엄마! 뭐 하는 거야? 먹인 뭐야! 우리 예쁜 딸 사생활! 맘 카페에 올려서 널리 알려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김찰칵이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엄마가 있는데요. 찰칵아, 여기 봐봐! 옳지, 우리 딸 엄청 예쁘네! 우리 찰칵이 이제 걷기 시작하네! 아구아구! 우리 딸 너무 귀여워! 우리 찰칵이 이제 막 뒤집기 성공했을 때 매일매일 너무 사랑스럽고 내가 어떻게 이 천사를 낳았나 싶어요! 찰칵맘님! 아이가 너무 예뻐요! 앞으로도 사진 자주 올려주세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딸 찰칵이가 이제 걷기 시작했답니다! 너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서 엄마는 매일 밥고 단다요 녀석! 찰칵맘님 매일 출석하시네요! 보기 좋습니다! 이러다가 찰칵이 팔순잔치 사진까지 올라오겠네요. 우리 찰칵이가 귀엽긴 귀여운가 보네! 댓글이 이렇게 많이 달리는 거 보면! 응? 이야, 찰칵맘님은 자식을 너무 사랑하는 게 보여요! 저도 본받아야겠네요! 이 시대 최고의 엄마! 세상에! 나보고 최고의 엄마라니! 앞으로 카페 활동 더 열심히 해야겠어! 엄마는 제가 어릴 때부터 맘카페의 극성 회원이었어요. 저의 하루하루를 매일 기록하듯 사진을 올리셨죠. 아니! 우리 꼬마 공주님이 코가 간지러웠나 보네요! 제때 봐주지 못한 나쁜 엄마는 반성합니다요! 에이, 찰칵맘님처럼 자식 사랑하는 분이 어딨다고요? 맞아요. 찰칵맘님이 나쁜 엄마면 저희 맘카페 회원들은 아동 학대자들이네요. 우리 사랑스러운 찰칵이 오늘은 혼자서 목욕도 하네요. 이제 엄마가 안 시켜줘도 되는 효녀. 일일 사진 올리시는 찰칵맘님, 당신은 열정 엄마로 임명합니다. 엄마는 이렇게 카페 활동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던 중 제가 점점 자라나 초등학생이 되었는데요.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어, 엄마! 우리 딸 잘 다녀와. 내가 사진 그만 찍으라고 했잖아. 또 맘카페에 올리려 그러지. 응응, 우리 딸 하루가 다르게 커가는데 기록으로 남겨둬야지. 아 진짜, 그만 좀 해. 그치! 엄마! 우리 딸이 밥 먹다가 재채기를. 아이고, 감기라도 걸렸을까봐 엄마는 너무 걱정돼요. 아 진짜, 뭐 하는 거야 엄마. 왜? 남 표정 이상하게 찍혔을 거잖아. 아니야,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데. 아 그냥 올리지 마, 사진 지워줘. 에이, 맘카페에만 올릴 거야. 딴 데 안 보여줘. 아니 그냥 지우라니까. 너 갑자기 왜 이렇게 예민해? 내 사진이잖아, 나도 초상권 있다고. 자꾸만 게 무슨 초상권이야. 뭐? 여기 엄마 아는 회원들만 있는 곳이라 괜찮아. 엄마의 행동은 점점 도를 지나쳤어요. 저도 사생활이 있고 초상권이 있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얘들아, 안녕? 배불뚝이 찰칵이 왔네. 야, 너 방학 동안 8kg 쪘다며? 어? 계속 그렇게 먹어대니 살이 찌지.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맘카페 회원인데 너희 엄마가 네 혐짤 올렸다던데? 우리 찰칵이! 방학 동안 운동도 안 하고 맨날 첫날 과자 먹방만 하네요. 덕분에 8kg나 찐 우리 딸! 확진자가 아닌 확진자네요! 세상에! 그래도 딸인데 찰칵맘님이 운동 좀 시켜야겠어요. 그러게요. 아무리 그래도 따님이 이런 사진 올라온 거 알면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이분 너무 예민하네. 그러게요. 책을 거실 분들은 그냥 카페 탈퇴하세요. 알고 보니 엄마는 제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사진도 맘카페에 올리셨더라고요. 이게 뭐야? 왜 이런 사진들도 올려놨어? 심지어 옷 갈아입는 사진도 올려놨잖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했죠.
아무리 엄마라지만 이건 선을 넘었다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이제 13살이야! 나한테 사생활이 있는 거고 내 사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싫다고! 참나! 엄마가 자식 이뻐서 사진 좀 올리겠다는데 그게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래! 당연히 잘못이지! 이건 엄연히 소상권 침해야! 쬐끄만 게 초상권은 무슨? 그리고 가족 사이인데 이런 것도 못하니? 그럼 나도 엄마 얼굴 인터넷에 올려야겠다. 뭐? 왜? 가족 사이인데 뭐 어때? 얘가 정말? 세수도 안 했는데 왜 이래? 지워! 싫어. 나도 앞으로 엄마 볼까 계속 올릴 거야. 알았어. 이제 안 올릴게. 안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엄마는 더 이상 제 사진을 맘카페에 올리지 않기로 약속했어요. 지금까지 올렸던 사진도 삭제했고요. 지금도 틈틈이 엄마가 제 사진을 올리는지 감시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어려도 자식들의 사생활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